네, 방금 개막식 현장 보셨는데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속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미래들입니다. 850여 명의 작가들이 다가올 미래 사회 디자인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주요 행사 내용을 신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단한 스마트폰 설정으로 자율주행이 시작됩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용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이동 경로에 맞춰 자동 연동이 되는 미래형 모빌리티입니다. ICT,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에 힘입어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가 앞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동안 문화예술적 측면을 부각시켜온 디자인 비엔날레가 이번엔 실용성과 구현 과정에 중점을 맞춘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속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미래들. 전시는 과거에 떠올린 미래상부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까지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겠구나. 또 혹은 우리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걸 얻을 수 있으면 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접목되며 변화할 다양한 미래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래형 스타트업 기술로 주목받는 사물 인터넷과 3D 프린팅 등을 현실화한 기업들의 작품도 선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